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죠. HLB 생명과학의 신주인수권 행사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고요. 생명과학은 일봉상 이제 파라볼릭 추세 전환이 오늘 하락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인 이제 HLB 제약도 12전환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뿐만 아니라 이제 계열사의 이제 순환매 흐름으로 같이 이제 견조한 어떤 흐름세를 보였다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이제 월봉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이 15,000원권이 이제 추세 전환 어떤 이제 변곡점 가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고가가 21,900원대 수정 주가 기준으로 그래서 2만 원대 흐름들로 좀 가는 분위기가 이제 17,000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윗꼬리지 원봉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순이익 관련해서는 이제 흑자 전환을 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4일 연속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잘 보시게 되면 캔들이 오늘 이렇게 연봉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1월 중순부터 이제 상승 추세에 전환했던 일봉상의 파라볼릭자 이 추세 그 지표거든요. 이 부분들이 오늘 연봉이 떨어지면서 캔들 윗단으로 가면서 추세 전환이 나타났어요. 거래량은 물론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HLB나 HLB 그룹주의 특징이 떨어질 때 보면 이제 거래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그 가게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될 자리 이제 15,000원권을 또 양봉의 형성이 아니라 음봉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빼버렸던 부분들. 예, 그리고 오늘 외국계 쪽에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들이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많이 일단 발생을 했던 게좀 특징이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보유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기관은 좀 팔고 있었는데 오늘 외국계 매도가 특징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다. 개인들은 이제 3거래 일단 매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제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일봉상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원봉이 하나 더 떨어져 버리면 또 변곡점이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제약 같은 경우는 월봉상에서는 전환이 아직 안 일어났죠. 그래서 2만 원대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월봉상의 추세 전환이 나오는데 윗꼬리 흐름으로 나름 이제 일봉상에서는 한20%좀 조정을 보이는 어떤 흐름이고요. 테라피틱스도 오늘 이제 빠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3,000원대에서 뭐 9,000원이면 밑단에서는 거의 한뭐세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던 어떤 흐름에서 이 가격을 유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오늘 원봉이 떨어지면서 여기도 이제 일봉상에서는 추세 전환 캔들이 좀 떴습니다. 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두달 연속 그 월봉 추세 전환이 나타났는데 이 저점 3,000원권 미만에서는 이제 9,000원이면 한세배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추세 전환이 살짝 나타나고 여기도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하고 외국계죠.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외국계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을 HLB 생명과학 제약 뭐 테라피틱스 글로벌은 뭐 이렇잖아요. 프로그램하고 이제 여기하고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흐름인데 생명과학 제약도 뭐 그렇진 않고 테라피틱스가 두 종목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월봉 추세 전환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 HLB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또 이제 물량들이 나옵니다. 근데 물량이 좀 작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상장 예정일이 이제 2월 29일이에요.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되는 부분 생명과학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이제 그 구워런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46만 9천 주거든요. 예. 그래서 8,800원대 이제 물량인데 행사일이 이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와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15,000원, 17,000원 이러 되니까 8,000원 건 이제 뭐 대비하면 거의 뭐 더블 비슷한 어떤 흐름이니까 이게 2월 29일, 2월 말에 이제 상장 예정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지금 현재 가격을 계속 뭐 유지해도 그 차익이 이제 가능한 어떤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남아 있는 행사 가능 주식 수가 여전히 그 900만 주대니까 이 가격을 유지하면 계속 이 부분들은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생명과학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그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오버행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생명과학은 뭐 그런 어떤 수급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시비 전환도 있습니다. 예, 전환사채 물량들도 또 74만 주죠. 그러니까 앞서 2월 말에 나오는 100만 주 넘는 어떤 물량과 여기 또 이제 만 원대 초반 물량이거든요. 여기 물량도 한 74만 주.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74만 주 물량이 있고 2월 말에 또 100만 주 넘게 8,000원대 행사 가격 물량, 그 다음에 이제 11,000원대 물량 자체는 당장에 이제 다음 주면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어떻게 되느냐 해도 이제 여기는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 특히나 3호 쪽에서 그 운영 자금으로 들어왔던 어떤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이제 오버행 이슈가 주가가 좀 견조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단기 이제 추세도 일봉상에서는 좀 전환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다음 주 2월 말에 있다. 그러면 그 HLB뿐만 아니라 순환매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어떤 그 수급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약 쪽에서는 여기는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8만 주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물량이고 역시 여기도 보면 3호죠. 이거는 이제 HLB 그룹주들의 뭐 숙명 같은 부분이죠. 그동안에 이제 끊임없이 유상증자라든지 12 BW를 발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뭐 명암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지없이 행사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질문을 오늘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 그 EIR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뭐그 FDA 승인 과정에서 이슈 관련되는 부분들 하는데 저는 국내 언론에서 뭐 하는 이야기들보다는 FDA 지금 허가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뭐 개별 업체들 물론 항암제 라인은 아닙니다만 1월 달,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뭐 참조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어제자로 이제 나왔던 로켓, 파마슈티커스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예요. 뭐 살펴봐 드리면 로켓, 파마슈티커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가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이제 몇 조짜리 이제 회사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포트파 일정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선제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18달러 이제 밑단에 있다가 예, 30달러 이제 초반 정도까지 거의 이제 뭐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추세적으로 움직였다가 항상 이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조정을 보여줄 때 조정이 간 조정이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요럴 때 이제 뭐 피보나치를 쓰기도 하는데 30% 이내에 어떤 조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점이 한 32달러 여기 이제 한 25달러니까 뭐한 20%, 30%요 사이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가 이제 어떤 기사가 여기 이제 떴냐면 FDA 승인 검토 3개월 연기라고 이제 기사가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포두파 일정에서 이게 포두파 일정 자체가 연기됐다는 겁니다. 그 여기도 보면 이제 그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그 목표 예정일이 3월 31일에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켓 파마슈티컬스 관련해 포드파 일정이 올해 3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다음 달 말에 이제 있던 부분이고, 여기 이제 작년도에 이제 백혈구 뭐 부착 결핍증 유전자 치료제 우선심사 지정이 되어가지고 뭐이 관련되는 부분 뭐 이슈도 있었고, 이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 중증 백혈구 여기잖아요. 결핍증 관련. 그러니까 항암 라인은 아닙니다. 아, 여기도 항암 라인은 아닙니다만 이 성인 검토 기간이 연기가 되는 요런 그 이슈들도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냐면 약물의 어떤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 좀 치명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뭐 이런 이슈가 발생되는데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CMC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예.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그 자문위의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이거는 이제 요구하지 않고 뭐 추가 임상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 검토를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한석달 정도 연기를 해버리는 거죠. 요런 어떤 사항도 자주 발생됩니다. 예, FDA 이제 행정 절차를 보시게 되면 뭐 요런 부분으로 이제 로켓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하더라도 뭐 주가가 그렇게 막 많이 이제 영향을 뭐 지금 현재 일봉을 보면 영향을 많이 뭐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이제 뭐 대단히 많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9달러에서 67달러니까 거의 뭐 많이 올라갔죠. 이때 이제 급등을 하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올해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로켓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견조한 흐름들을 뭐 유지해주는 요런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례를 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쪽은 아니고, 그, 재승인에서 신청 수락이고, 요거는 뭐냐면요. 어떤 걸 보냐면, 승인 목표 예정일은 7월 31일이죠. 예, 7월 31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승인 신청을 수락을 했고, 이제 승인이 되면, 여기는 이제 출시 관련된 일정에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달 만에 출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 출시 5월 달 하게 되면 9월 정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빠른 데는 한달 정도, 늦는 데는 6개월이니까 9월 달이면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스프라이셀은 이제 스웨덴 수조의 그 엑스프레이 뭐 파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기도 보면 CR 레터를 받아가지고 승인 거부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재승인해서 이제 신청을 기다리는 요런 어떤 사례, 예, 요런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일본 쪽은 막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다케다 쪽 여기는 이제 FDA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고, 여기 주가를 보게 되면, 뭐, 다케다 같은 경우에는, 요, ADR로 들어와 있는데, 그, 원체 이제, 뭐, 저기, 큰 쪽에 이제 회사잖아요. 시가총액도 크고, 그러니까 뭐, 개별 이슈로 막, 등락을 많이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렇게, 빅파마 입장에서는 개별 이슈로 막, 등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뭐, 낮다든지, 그 최초 뭐 한다든지 요런 어떤 개발사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크죠. 그러면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제 승인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영향이 뭐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케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봉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2달러까지 ADR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9니까 그렇게 많이 뭐 올라가고 하고 있지 않고 또뭐 다시 또 빠져가지고 그렇게 뭐 재밌는 흐름을 여기는 보여주고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냥 ADR 쪽이니까 뭐 요런 흐름들도 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보시면서 FDA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양곤 회장도 그 IR 할 때마다 CRL 레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는 뭐그 언급은 좀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리뷰할 때 자문위 개최라든지 뭐 Q&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제 순탄이 왔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거의 한 FDA 허가 과정에서 보면 한 40%가
뭔가 자문위 개최라든지 CR 레터를 받는다든지 연기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제 최종 그 리뷰와 그 허가까지 별다른 이슈 없이 노이즈 없이 이제 가는 과정을 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회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자신한다기 때문에 비교되는 이제 뭐 빅파마나 다른 어떤 이제 허가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절반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기도 당하고 셜레트도 받고 뭐 그다음 자문위 개최도 나오고 국내 쪽에서도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CR레터도 받고 그다음에 툭심한가요? 자문위 개최를 요구해서 뭐 허가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FDA 자문위 개최를 한미약품 이제 포지오티닉 관련해서 신속 승인 비공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문위는 사실은 외부 쪽에서 와서 투표를 하거든요. 찬성 얼마, 뭐 반대. 그럼 이걸 대부분 FDA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중국 쪽에서 개발했던 약물들이 거부가 되었을 때도 대부분 이제 종양약물 자문위원회 이 ODAC 같은 경우에는 O는 이제 온콜로지죠. 항암라인. 그 다음에 D는 이제 드럭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거든요. 그래서 종양약물 자문위에서 어떤 결론을 하냐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FDA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2022년도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암울했는데 작년 연말 10월달부터 좀 바뀌었잖아요. 그 허가도 되고 아주 이제 좀 전향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가 받기 위해서는 절호의 사실 기회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과 다르게 행정적인 어떤 노이즈 없이 최종적으로 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뭐 중요한 국면이다. 뭐 이런 부분들 참조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열사 종목들도 잘 이제 이 가격에 더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느냐. 근데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에 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중에 또 이제 뭐그 관련되는 정보 관련해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